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인천의 농업 특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죠. 강화도의 메인 특산물인 강화도 인삼입니다. 강화도 인삼 보통 유명하죠. 강화도 인삼 하면 보통 고려시대 개성 인삼을 떠올린 사람도 많으실 텐데, 인삼 하면 또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의 강화도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만큼 강화 인삼은 인천의 특산물이라고, 메인 특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인삼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매를 하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특산물이고, 과거 60-7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던 내단대도는 고부가가치 작물이었기 때문에 인삼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삼을 키우는데도 힘들고, 또 이게 기후와 토양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제 강화도가 맞다고 하네요. 또 이 6년근 인삼으로 만들어지는 홍삼 뿐만이 아니라 수삼, 백삼 이런게 많거든요. 이제 백삼은 인삼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말리면 그건 백삼이고요, 인삼을 찌면 그건 수삼이 됩니다. 또 그냥 인삼을 인삼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고, 산에서 자라면 산삼. 또 이게 우리가 모종을 산에다 심어서 그게 이제 재배가 되면 그건 장래삼이라 하는 거고요. 인삼의 한방적 효능은, 인삼은 우리가 약으로부터 먹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요, 어려운 한자어를 써 있습니다. 보기구탈, 원기를 보호해주고, 구루탈, 뭐를 막는다? 탈? 뭐가 나가는 걸 막는다. 체력이 쇠약해졌을 때 허탈 상태에 있는 거를 구한다. 그러니까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을 증강시켜준다. 두 번째, 익혈복맥, 뭐 폐장과 비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빈혈로 인한 신진대사 이상을 개선한다 라고 써있네요. 비절과 절압, 신장세를 효과겠다. 또 생진지갈, 피와 비장 및 위의 기능 부족을 개선하여 전신의 기능을 충진, 체액을 충당, 피를 좀 더 잘 돌게 해주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 즉 당뇨병 치료에 유효하다. 또 폐정천, 폐의 기능이 약화되는 천식, 해수 등의 증상을 보호하고 위에 기를 올려 정기를 충하게 한다. 또 건비지사, 장과를 튼튼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돕는다 라고 하네요. 또 탁독,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고 대사기능 증진을 발생해 쉬운 병에 관하여 전기를 증진시켜준다 라고 하네요. 또 피부의 기능을 정상시키고 종양에 대해서 효과를 작용한다. 즉 종이 그병이 먹고 살갗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방적 효능이었고요, 효능이 엄청 많죠. 비중이 큰 작물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 특별하게 2편을 통해서 인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인삼은 최근에 과학적 효능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하세요.